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로피언 디자인 중에서 이제 핸드타이드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핸드타이드는 영국에서는 핸드타이드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어로 슈트라우스라고 많이 불리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약간 자연적인 소재를 많이 이용한 핸드타이드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핸드타이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괜찮지만 이거를 테이블 어렌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핸드타이드예요. 만들어 보겠는데 우선은 꽃을 안으로 넣고 그 주변을 용수초 같은 이런 나무의 거친 소재로 바깥을 감싸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수초가 아니더라도 뭐 가시나무라든지 그런 약간 투박한 그런 자연 소재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용수초 중에서도 용수초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용수초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어두운 말라서 어두운 그런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 둥그게 감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면 안 되고 핸드타이드 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짧게 이 정도로 잘라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수초를 다 커팅을 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줄기 부분도 이렇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새싹이 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수초를 오늘 두 단을 준비를 해서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핸드타이드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핸드타이드 하는 것과 똑같이 우선은 기본이 스템을 깨끗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바라기 입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히 내추럴한 이런 이파리 그냥 하나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스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잎을 굳이 다 제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해바라기는 이제 신종 해바라기로 좀 약간 거베라 같기도 하고 좀 잎이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숱이 많아서 좀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어서 일반 해바라기 말고 이런 해바라기를 오늘 선택을 해봤어요. 줄기를 우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카네이션도 오늘은 연두색하고 노란색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도 마찬가지로 스템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거슬림이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블랙 뷰티를 오늘 선택을 해봤거든요. 색상이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이에요. 노랑 그린 이런 색인데, 왜냐하면 이 용수초가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색깔이 너무 다크하거나 아니면 파스텔 톤은 사실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색상은 좀 밝은 노란 색깔에 이제 다 준비를 했지만 너무 노란색만 있으면 밋밋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블랙 뷰티의 색깔을 좀 진한 다크한 색깔을 하나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리시안 같은 보라 색깔도 약간 더 준비를 했어요. 이런 기타 소재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신 소재 중에서 좀 한두 개 정도 곁들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핸드타이드 이 해바라기 중에서 가장 좀 대가 튼실한 거를 가운데로 잡으시고 센터로 잡으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주변을 돌아가면서 꽃을 놓는 방법으로 해서 핸드타이를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럴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만들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낮은 수반에다가 세워놓을 거거든요. 세워놓을 거기 때문에 스파이럴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파이럴로 해서 이렇게 엮여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밑면이 넓어져서 세워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다 패러럴로 놓지만
이 가시 같은 나무 소재를 먼저 둥글게 만들어서 밑에를 이런 고무줄 밴드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틀과 형태를 만든 다음에 중간에 사이사이에 꽃을 넣어가지고 스파이럴을 넓게 퍼지면서 세워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패러럴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부분이 넓어지면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핸드타이드 만드는 거는 요령은 똑같죠? 하나의 바인딩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스파이럴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돌려주기 전에 우선은 카네이션을 약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꽃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살살 피면은 어느 정도 이게 펴진 모양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펴진 모양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디자인의 특성상 안핀 꽃처럼 보이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카네이션은 손으로 살살 만져서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게끔, 그래야 핸드타이드 할때 꽃과 꽃 사이에 더 이렇게 꽃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매스 플라워이기 때문에 그빈 공간을 메꾸는 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펼쳐서 미리 핸드타이드를 만들기 전에, 만들고 있다가 중간에 이거를 다시 놓고서는 펼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펼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펼쳐주시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꽃 사이에, 그 다음에 크기를 고려를 하셔서,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높은 크기일 경우는 이 정도에서 바인딩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크게. 그렇지만 이게 크지 않고 이 수반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작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정도가 바인딩 포인트가 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인딩 포인트면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핸드타이드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꽃을 집어넣고, 꽃은 약간 돔 형태로 하는데, 너무 일직선도 아니고 너무 둥근 돔형도 아니고 약간 돔형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고, 굳이 꽃이 다 이렇게 그 앞에 모양이 정갈하게 꽂지 않으셔도 돼요. 도기 스타일은 약간 위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랙 뷰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쪽 부분에 좀 그루핑을 해서 많이 넣지 말고 약간의 포인트만 줄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색깔이 밝은 노란색 컬러인데, 여기서 이 블랙 뷰티가 전체적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색깔이 갑자기 어둡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갔을 때 포인트가 되지, 전체적으로 다 감쌌을 때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꽃들은 약간 그루핑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 그린색 그 카네이션은 꽃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는 잎의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인딩 포인트에 맞춰서 꽃을 돌려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핸드타이드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왠지 이게 꽃이 만들어진 게 풀어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손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갈 때는 오른쪽 손으로 이동을 하고 약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핸드타이드를 넣어서 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인딩 포인트 밑에 있는 스템의 이파리 부분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꽃은 이제 뭐 자유롭게 디자이너가 돌아가면서 만들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산만하게 펼쳐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루핑이 된 그런 스타일의 꽃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핸드타이드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그렇게 들꽃을 자연에서 뽑아서 집에 테이블에 놓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넣으시는 꽃들은 굳이 예쁜 꽃이 아니어도 중간에 약간 상한 꽃이라든지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잎이 다진 잎 원통 모양만 같은 그런 꽃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뭐 예쁜 꽃만으로 넣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에서 꽃을 그대로 감상할 때 핀꽃도 있고 진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염려하셔서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둥글게 돌려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타이드를 제가 동글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끈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묶는 방법은 지난번 레슨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가운데를 접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홀 안에 끈을 넣어서 한번 강하게 묶은 다음에 그다음에 펼쳐서 나머지 부분을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묶어주시고 커팅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준비해주신 나무의 투박한 소재를 같이 곁들이도록 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여러 가지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끝에 부분을 다 돌려가면서 이 어두운 색깔의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인딩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사실 사람의 손으로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핸드타이드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그냥 살짝 잡아도 되는데 이게 흐트러질까 봐 너무 강하게 힘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스파이럴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에 부분은 다 이렇게 나무 소재로 거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끼실 때 나무기 때문에 꽃보다는 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핸드타이드를 꽃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중간에 고무줄 밴드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넣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새 옷이 부분에 정말 여기를 단면을 완전 일직선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낮은 수반에 그대로 올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약간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잘라주시면 되고, 길이를 여기 이 바인딩 포인트에서 약간 짧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워줬을 때이 밑에 부분이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안전성이 없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게끔 밑에 부분을 아주 짧게 잘라서 그냥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렇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나도록 반듯하게 그래서 완전 일직선으로 전지가위 있으시면 전지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완전히 단면으로 일직선을 잘라주시고 스파이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화기에서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지금 너무 약간 산만하게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약간 산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숱을 쳐서 꽃이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듬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끝에 나무 소재로 감쌀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꽃은 약간 넣고 나무로 좀더 강하게 그렇게 해주셔도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 나무 소재가 약간 너무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요즘에 아주 느낌이 새로운 그 이반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반개를 끝에 부분에 이 색깔 자체도 약간 나무색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끝에 부분에 이반개를 조금 더 넣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넣는 방법은 이 고무줄 밴드 사이에 집어넣어서 크기에 맞춰서 높이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밴드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바퀴 돌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물한 개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낮은 수반이어야만 해요. 높은 수반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낮은 수반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바인딩 포인트 부분을 제가 그 데코레이티브 와이어로 한번더 감싸서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낮은 수반에 물을 아주 낮게 넣어가지고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저런 느낌이 날수 있게끔 만들었을까 그런 이렇게 호기심 이런 걸 자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듯한 그런 꽃을
꽃꽂이에다가 적용시켜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